잡고 잠시 중얼거렸다고 노망났다고 하는 클라스야. 당연하지, 난 개방이야 개방. 무흐흐. 아하, 옷 제조기. 옷 제조기는 나메크 성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방도 가능했어. 그리고 키비터, 키비터도 가능했죠. 개좋네요. 저거 만약 시중에 팔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충격을 튕겨낸대. 반사시켜버린대. 저 등에 마크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 번진 거 아니냐? 봤습니까 방금? 페인트 번져 있어. 신님보다 옷 제조 실력이 한 수 아래구만. 개왕. 자,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사이어인을 더 강하게 줘. 지금 사이어인이 오면 나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에? 진짜로? 진짜입니다. 너무 강해졌어. 만약 이 상태에서 진다면 그거는 노가다를 정말 많이 요구하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신용이 너무 무능해. 그런 것도 못하냐? 이번에 드래곤볼 슈퍼에서 진짜 드래곤볼 슈퍼가 나왔죠? 드래곤볼 크기가 하나당 행성 크기랍니다. 그거는 뭐든지 다 이루어준대. 제약이 없다네요. 그렇다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우이스보다 훨씬 강해지게 해달라. 그걸 빌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딴 걸 얘기해봤자 여기서 의미가 없지만요. 좋아, 3시간 만에 가볼까? 에너자이저 100만 킬로 3시간. 갈수록 오래가는 건전지 에너자이저. 여러가지로 고마웠어 개왕. 만약에 죽으면 다시 만나러 올게. 잘 있어. 방금 전에 그런 대사는 이제 드래곤볼이 유일할걸? 죽으면 다시 만나러 올게. 너 죽어볼래? 이런 대사는 드래곤볼 유일할거야. 개그 싫어, 개그 싫어. 손오공 지금 뭐합니까? 안 날라가냐? 도대체 뭡니까? 왜 뛰어가지? 그리고 다음날 11시 43분 사이어인이 왔다. 드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입니다. 베지터전이다. 아니 네퍼전 먼저 되지?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타막에 타나? 뭔 말이야 이거?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잠깐만, 여기 거기 아닙니까? 동쪽 마을. 크리링이 탈인절로 가기 전에 있던 도시 마을 거기 같은데요. 사람이야? 사람이 나왔어. 안녕 꼬꼬마 친구들. 사이어인오다. 진짜 파워 결전이다. 나니? 왔구만. 기가 느껴져. 우리는 스카우터가 필요가 없지. 기로 느낄 수가 있지. 드디어 왔나. 엄청난 기야. 오반 많이 성장했네요. 아닌가? 그냥 두 권을 둘렀을 뿐인가? 야무치. 냐이!
흐리링 냐이 야지러베 냐이 냐이 네 그만하죠. 그리고 천지만 차오젠 텐상 생각보다 빨랐구만. 뭐야 저 녀석들? 누구야? 우리는 사이어인. 네퍼는 죽겠지만 언젠가 나는 지구의 구세주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너희들은 죽어라. 오 그거죠 그거. 네퍼 피살기 손가락 두 개로 허젓 하는 순간 도시 날라가고. 저거 인사 차례입니다. 인사 차례 가볍게 한 거야 가볍게. 허젓 하는 순간 그냥 도시가 날라가. 인사가 너무 얌전했나. 그만해 네퍼. 나중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 지구를. 어 그런가? 너 나중에 지구 지켜야 되지? 그럼 난 여기 왜 온 거지? 그건 네 운명이다. 아 그렇군 슈벌. 여기서 또 네퍼 혼나죠. 만약 드래곤볼이 이 근처에 있었다면 우리의 소원은 물거품이야. 니네의 그 쓸데없는 인사 때문에 말이다. 아 미안. 아, 그런 게 있었지. 멍청한 녀석. 도대체 너 나중에 나한테 죽는다. 죽게 돼 있어. 쓸모없는 놈. 어이 베스터 이상해. 전투력 1000을 넣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왜 그런 거지? 아 나 병신아. 어차피 우리 상대가 안 돼. 그만해 임마. 어쨌든 가장 높은 놈을 찾아내라. 피콜로랑 오반이죠. 좋아 네퍼 놀러가보자고. 이거 좋은데? 네퍼 너는 웃을 자격이 없어. 웃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네퍼 바보 연기 갑이죠. 확실히 그렇긴 했어. 굳이 내가 연기를 안 했어도, 내가 저렇게 말을 안 했어도 네퍼는 바보였어요. 간세포였지. 온다. 녀석들은 여기로 올 셈이다. 괜찮아요 피콜로 아저씨. 우리 노가다 했잖아요. 레벨이 몇이지 지금? 40대죠? 좋았어. 자오즈 넌 됐으니까 방해되니까 여기 남아있어. 너는 어차피 전투원으로서 싸우지 않잖아. 싫어. 갈 거야. 대규모의 지진입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1번은 원래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길. 할 일 하세요. 예. 내려왔나? 부르마 응원하러 갈까? 패기 보소. 패기가 쩐다 쩔어. 저런 점에서 베지터가 반한 거죠. 부르마한테. 푸알 귀엽다. 푸알 우는 거 귀여워요. 빨리 봐줘 오공. 아니 이 자식을 왜 뛰어가는 거야. 조금만 버텨줘 모두들. 난 천천히 갈 테니까 얼마든지 버티라고. 오후 0시 20분 새와 동물들은 심상치 않았다. 제발 말풍선 좀 어떻게 해줘.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는 1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강해졌다. 피콜라 아저씨 물론이에요. 근데 말풍선 좀 개놈아. 하하이 한마디 하고 말풍선 뜨고 한마디 하고 말풍선 뜨고. 허허이 노가다 구간을 다시 주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노가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다가 만나는 애들만 싸우고 따로 노가다 하지 않을게요. 그걸로 됐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알고 있어. 크리링이야. 그건 야무치랑 천진반 차오즈.
나 사이어인? 그렇다. 나는 래퍼다. 여, 오랜만이야 피콜로. 좀 더 얇게. 오랜만이야 피콜로. 뭐야 니놈이었냐? 그렇게나 뒤지고 싶은 거냐? 매운 거냐? 그런 말 하지 마. 이래 봬도 지구인 최강이니까. 그런 거 같건 네가 지구인 최강 넘버원 인정하지. 천진반이랑 야무치는 나중에 오죠. 아, 이렇게 한 명씩 만나는 거네요. 차례대로. 더 이상의 노가다는 하지 않을 건데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됐어요. 그냥 갑시다. 잠깐, 오른쪽에 안 가지네? 어? 재배면이 왜 여기 나오지? 어떻게 된 거야? 래퍼, 너 언제 수작 부렸냐? 언제 심었어? 언제 재배했어? 하지만 한 방에 가겠죠? 그래도 우리 상대 안 됩니다. 하긴 뭐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야. 여기서 쫄몸한테도 고생을 마냥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죠. 보스전에서는 개고생이란 소리지. 뭐야 길 어디야? 일직선 기원전. 아무리 봐도 기원전 너무 효율적이야. 데미지도 센데 일직선. 와, 이거 아니야? 맞네. 참나 피콜로 그거 하나 못 부숴서 뭐하는 거야. 약해 빠져가지고. 여기 왜 막아놓은 거지? 뭔가 있어요? 아하, 이 닭들기. 먼저 도망갈 건데 잘 보세요. 내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이름이 도도도네. 도도도 도도도 보보보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기원찬 당첨이요. 한 접시 하실래예? 한 접시! 1타이핑 기술이 너무 높아. 방어력 짓겠습니다. 초선등. 초선두라니. 뭔지 볼까요? 아군 전체. 그냥 선두가 아군 한 명이고요. 초선두가 아군 전체. 이 늑대들이 지구상에 있는 늑대들 중에 제일 강한 늑대인가. 빨간색. 모든 늑대 중에 여기가 제일 강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상 최강의 늑대. 아마 빨간색이니까 3배 빠르겠지? 레벨업. 도착이요? 도착이요. 아니면 또 다른 이벤트인가? 이제 슬슬 만나고 싶은데요. 왔다! 아, 만났어, 만났어. 너희들 만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다. 강해 보이는 게 한 마리 더 늘어서 세 마리. 아무래도 잘 알고 있나 보군, 우리에 대해서. 제 제들이 사이어인? 크리린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 까꿍. 빵끝? 이모티콘 띄워주고요.
여기 뭐 타러 온 거냐? 흐흐흐, 말해주지. 난 언젠가 지구를 지킬 몸이다. 그리고 네퍼는 여기서 죽겠지. 죽을 운명이지. 됐나? 뭐라고? 라데치가 말하지 않았었나? 이건 통신기라고. 전용선 라메크 소용인이야? 그런 거 같구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라메크 성에 가보면 듣보잡 있죠. 엑스트라들, 라메크 청년들, 걔네들이 전투를 3천이었거든? 라데치의 두 배였죠. 그런 걸 보면 라메크 성인들도 대단하긴 대단해. 모든 건 종족발이 좌지우지된다. 드래곤볼 말하는 거죠. 근데 브금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거 같아.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 그만 싸우자. 바로 싸우자. 제베맨? 아까 전에 우리가 죽였어. 우리한테 안 되죠? 이미 안 된다고 알았죠? 아, 맞아. 여기는 이벤트니까 제베맨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아까는 제베맨 쫄몹이었고 이번엔 보스 제베맨. 이것이 바로 제베맨 온라인. 저기요, 신님? 뭐라는 겁니까, 지금? 당신은 다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다르죠? 미스터 퍼퍼도 그렇긴 한데 쟤는 어디 출신이냐? 쟤도 아마 우주인일 듯? 빨리 하자. 빨리 하자고. 제베맨 발 꺼내라고. 981, 1220, 1083. 위에서부터 5반 피콜로 크레링이죠. 물론 이게 진짜 전투력은 아니고요. 네퍼 이 멍청아, 내가 그랬지. 얘들은 전투력을 변화시킨다고. 제발 내가 태클을 좀 안 걸게 좀 해라. 네퍼 임마. 그러고 보니 아 그랬었지. 미안해. 겁쟁이 라데치 녀석이 그 수치만 믿고 방심한 거니까. 예, 당한 거니까.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 방금 전에. 고마워. 겁쟁이 라데치라고? 약골이라고? 요아무시인가? 하하하. 빵끝? 좋아. 조금 이놈들의 실력을 보도록 할까? 제베맨 나오겠네요, 이제. 어이, 래퍼. 제베맨이 앞으로 6달 정도 남았지. 꺼내라. 헤헤헤. 너도 장난을 좋아하는구만. 닥치고 꺼내, 임마. 사이바이맨? 제베맨이 일본어로 사이바이맨이죠. 뭐야 그게? 아까 전에 싸워봤는데 그걸 기억 못하네요, 오바니. 역시 쫄몹은 기억 못하는 건가. 이제 차우즈랑 천진반까지 오면 대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대머리 정말 많네요. 대머리 온라인. 음흠. 야, 육중하다. 야, 네퍼 보세요. 옆모습이 정말 육중하네. 꽃게. 크리링 땀 흘려. 미안해. 예. 아재 개그. 근데 나는 아재 개그 재밌던데. 범점 내줘라, 제베맨. 3대3인가요? 근데 여기서 원래 처음에 1대1 되지 않나? 아냐, 아냐.
이걸 하기 전에 차우주랑 와야돼 와야돼 걔들 오고 나서 할텐데 원작대로라면 올리면 빨리 오고 말려면 말고 우리가 다 정리해줄게. 사실 안 와도 상관이 없어. 맞네. 전진반 차우주도 그리고 야무치는 오 왔습니다. 제트전사 다 모였네. 야, 좀 늦었지? 제일 약한 야무치씨. 네 눈에는 앞에 있는 괴물들이 쌓여있는 거 보이냐? 누가 봐도 딱 두 명이라는 게 제 둘이라는 게 딱 보이지 않냐? 이런 거 좋습니다. 1대1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야. 게임이다. 좋았어. 게임이라고. 왜? 좋은데. 뭐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1대1이 재밌을 것 같잖아? 아, 근데 야무치. 야무치 여기서 제일 빨리 죽을 텐데. 야, 야무치는 뭐 키워놓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네요. 너부터 가라. 알겠나? 텐상, 깜봤대. 헛! 오, 진짜 1대1이야. 여기서 천진반이 만약에 고생을 하면 다른 캐릭터들도 전부 다 고생을 한다는 뜻이고 만약 아니라면 전부 다 좆밥이란 뜻이다. 즉 천진반이 스카우트가 됐다. 정트럭 측정기 소용없다. 100이네. 할만할 것 같네요. 사신의 권 간다. 핫! 핫! 뭐 이거에 죽는 건 아니겠지? 뭐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전투인데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면 재미없지. 얕다. 근데 존나 허무하다. 역시 천진반. 사스가 천진반. 아 그래, 야무치는 몰라도 천진반은 싸웁니다. 네퍼전까지 가. 네퍼한테 죽죠. 아 그래도 그렇지. 캣! 이럴수가. 제베맨의 전투력은 1200이라고 파워만이라면 라데치와 호각인데. 조심해. 베지터의 태클이 간다. 멍청아, 놈이 더 강했으니까 이겼겠지. 딱 보면 모르겠냐. 단순한 계산을 가지고. 아니 하지만 그런 데이트는 없었는데. 아 나 자식이 말대꾸를. 캣! 아하, 여기서 딱 잘 가고요. 뭐? 일격에? 단 한 방에 죽이다니 대단하군. 베지터 왜? 뭘 왜야 자식아. 어차피 해봤자 안 됐잖아. 시간 낭비잖아. 내가 말했지? 있는 힘껏 싸우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같은 편이랑 계속 말다툼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이다. 자, 다음은 어느 놈이지? 야무치 가세요. 네, 올게 왔습니다. 니놈들, 이제 이번엔 제대로 싸워. 좋아. 아니야, 나한테 맡겨줘. 내가 죽을게. 물론 두 번째 크리링 네가 나섰어도 죽진 않았을 거야. 내라서 죽었지. 야무치 나라서 죽었지. 인정. 어쨌든 내가 죽을게. 자, 가볼까. 넌 한번 드래곤볼로 되살아났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너 나중에 18호랑 결혼해야지. 자, 와라. 보여줘라, 재배면의 진짜 무서움을. 너 어차피 재배면 싸움은 내가 이겨요. 하지만 이벤트에서 내가 지겠지. 어차피 야무치는 여기서 죽으니깐요.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고 죽겠습니다. 아니지, 얘 몇 대 맞으면 가지. 필살기 써야 돼, 필살기. 이걸로 모으겠습니다. 됐다. 스파킹! 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무치 이대로 가는 거야? 뭐 보여준 게 없는데. 아, 이 게임 골 때리네요. 아, 재배면 좀 세게 해놓지, 강하게 해놓지. 제기랄. 어쩔 수 없다. 야무치 잘 가라. 이번에 얕봤던 건 너희들 쪽이거든. 야야, 피해 피해 피해. 뭐? 피해라고? 아이고. 야야, 원작 재현 보세요. 쩐다. 저 자세 그대로. 야. 여기서 크리링이 분노하면서 슈퍼 지구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라면 안 죽었을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빵끝? 이모티콘 뭐야? 왜 이런 타이밍에 이모티콘이, 빵끝이 왜 나오는 거지, 저기서? 수영의 성깔을 보여주겠어! 크리링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었나? 됐습니다. 날려버리겠어. 천진반은 뭐가 없다. 전체 스킬이 없어요. 자, 여기서 확산 에드르기파 원작대로. 원작 재현이다. 야이자. 아, 안 죽었어. 하지만 피걸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디 갔어? 야, 이거. 그거네요? 노가다 구간. 아이고, 야무치야. 그러길래 왜 나섰어? 야무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미안해. 잘 있어라. 어차피 이 게임 곧 끝나가. 그냥 가겠습니다. 노가다는 하지 않고요. 그래, 이렇게 만나는 애들만 죽일게요. 그냥 만나면 죽이고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아, 맞아, 또 장비를 안 꼈네요. 또 그랬네. 또 끝나고 끼겠습니다. 만세! 만만세. 포즈가 만세입니다. 천진반을 피콜로도 곧 있으면 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끼지 말고. 얘들이 죽을 때 장비를 가져갈지 아니면 자동으로 벗겨질지 그걸 모르니깐요. 그러니까 크게 좋은 건 끼지 않겠습니다. 크리링은 상관없죠.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이건 아끼죠? 기 매턴 중회복.
이거 두 개야. 그럼 피콜로 껴주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너무 좋은 걸 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것도 좀 그런데. 역시 매턴 소회복. 이걸로 가자. 아, 낄 게 더럽게 없어. 더럽게 없네. 더럽게 재미없네. 더럽게 없어. 아, 이건 아끼죠. 근데 뭔가를 빠져먹은 기분인데. 아, 5번 5번. 근데 5반은 어차피 지금 사용할 거 아니고요. 나중에 다 죽고 나서 피콜로, 크리린, 5반 이렇게 셋이 남았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때를 위해서. 근데 낄 게 너무 없어. 쓸데없는 액세서리가 너무 많아. 정리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다 끝나가니까 진작에 좀 정리해둘걸. 그냥 아무거나 낄게요. 이거나 껴. 갑시다. 연기 나고 있어. 그리핀? 요전번에 사막에서 만났던 샌드이글이었나? 걔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거 끝나고 저장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저장 있었죠? 그거. 더이 스토리.